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인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현대문학 단편 소설 권채훈 작가의 봄이 온다면 입니다. 권채훈 작가는 충북 진천 출신이며 2001년 창작과 비평에 겨울 선인장이 신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등단하셨습니다. 동시대 삶의 핵심을 읽는 날카로운 눈으로 인생의 양 단면을 함께 조명하려는 치열한 창작 태도가 돋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작품 봄이 온다면 역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억척 할매와 불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꾼을 자연스럽게 대조시켜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과 재력에 약한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봄이 온다면 지연이 권채훈. 구름 한 점 없다. 선풍기 바람도 후끈하다. 가게 앞의 한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저러다가 아스팔트가 녹아내릴까 싶다. 억척할매는 100년 만에 더위도 아랑곳 없이 가게 앞의 쇠여자에 꼿꼿이 앉아있다. 방금 찬물에 헹궈서 목에 두른 젖은 수건도 금세 뜨뜻해졌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최고 기온이 오늘은 38.5도라고 한다. 그렇지만 여기 온도는 언제나 발표되는 온도보다 3도는 높을 것이다. 펄펄 끓는 가마솥에서 내뿜는 열기는 30년이 지나도록 익숙해지지 않는다. 복중 한철 장사에서 한 해를 버티는데 올여름은 매상이 영 신동찬다. 6월부터 설쳐대던 기온이 계속 힘자랑을 할 모양이다. 여름철엽도 어지간히 더워야 그늘나무 아래서 게를 삶아먹든 닭을 삶아먹든 할 텐데 요새 사람들은 에어컨 바람에 길들여져서 냇가의 다리 밑에서 땀 흘리며 하는 철엽은 꿈도 꾸지 않는다. 여름철 가족 모임은 통계를 삶아다가 가진 야채를 넣고 보신탕을 끓여 온 식구가 보신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수요가 적지 않았는데 그것도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장날이면 통계를 삶는 가마솥이 대여섯 개는 종일 끓고 있었는데 어제 장날에는 두 솥으로 그만이었다. 바로 옆에 보신탕 가게를 낸 작은 아들네는 그런대로 재미를 보고 있다. 가게에 들었으면 우선 시원하다. 게다가 산뜻하게 꾸며놓아 손님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육개장 한 그릇 먹듯 보신탕을 먹을 수 있다. 지난번부터 모란시장이 확 바뀌었다. 전통시장이라고 축겨 세울 때는 언제고 도시미관이 어쩌고 하며 시장을 길 건너로 옮겨버렸다. 장사목은 한 발짝이 천리인데 큰 길이 새 시장과 본래 시장을 가로질러 버렸으니 멀리서 모란장 구경 왔던 사람들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헤매고 상인들도 반토막 난 매상의 울상이다. 엄마, 잠깐 가게로 들어와 몸 좀 식히시오. 손님도 없는데 뭘 그렇게 땀을 빼고 앉아 계시오? 작은 아들이 몇 번씩 불러대지만 억척할매는 꿋꿋하게 앉아있다. 기다려야 손님이 온다는 걸 장사 초년생인 녀석이 알 턱이 없다. 시에서 시장을 재정비한다며 큰 돈을 들여 무슨 축제장이나 되는 것처럼 하얀 천막을 높다랗게 가게 앞에 쭉 쳐놓아 차양막을 대신한다. 멀리서 보면 뾰족뾰족하게 솟은 천막이 가슴을 설레게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깔끔한 게 보기는 좋은데 영 모란시장 맛이 나지 않는다고 오는 손님마다 꼭 한마디씩을 하고 간다. 쯔쯔, 시장을 영 베려놓았어. 펜떼 굴리는 신사들이
자기네들 다니는 백화점이나 잘 관리할 것이지 늙은이들이나 드나드는 모랑시장까지 웬 참견을 하고 야단인지 몰라. 억척할매는 눈으로 목으로 줄줄 흘러내리는 땀을 연신 목수건으로 닦으며 땡볕을 쏟아붓는 하늘에다 눈총을 준다. 할매, 오늘 손님 좀 있어? 눈깔 뜨고 보면서 뭘 물어묻긴. 지난달에 몇십 년째 해오던 건강원을 접고 그 자리에다 생뚱맞게 횟집을 낸 장씨가 손님이 드는 게 궁금한지 가게를 휘둘러 본다. 장사라는 게 같은 업종끼리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그게 더 이속이 난다. 건강원은 건강원끼리, 족발집은 족발집끼리 모여 있어야 손님들이 몰리는 것이다. 시장 이전 반대 데모를 할 때는 누구보다 앞장섰던 위인이 시장의 외관이 멀끔해지자 재빠르게 업종을 변경하고 나선 그도 매상이 시원치 않은지 탐색하는 꼴이 영 밉상이다. 그녀는 40고개를 넘으면서부터 억척할매로 불렸다. 공사판에서 허리를 다쳐 누워 지내던 남편이 전셋돈까지 털어먹고 숨을 거두자 살 길이 막막했다. 뒤곁에서 기르던 독구라도 잡아먹어야 할 판이었다. 마침 집주인이 도축장에 다닌다는 생각에 개도 잡아줄 수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실토를 했다. 실은 자기가 개 잡는 개백성이라고. 모란시장 개는 아마 자기가 다 잡았을 거라고 했다. 독구 목줄을 풀어주고 돌아서는데 독구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팅기며 울었다. 지금도 그때 처연한 독구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길어둔 개를 차마 삶아먹을 수가 없어서 토막을 내달라고 했다. 시뻘건 고무대야에 개고기를 담아 모란시장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부끄러워서 수건으로 머리와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으려니 누군가가 다가왔다. 할매, 이거 개고기 맞아요? 손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마수거리를 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흘 걸러 독구를 다 팔았다. 그 돈으로 다시 개를 한 마리 잡아 팔고 또 잡아서 팔고 그녀는 먼저 자리 잡은 상인들의 건질긴 텃세에도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녀는 억척할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억척스레 개고기 상사로 자리를 잡는 데는 그녀만의 고집이 한몫했다. 억척할매는 꼭 집에서 밥 먹여 키운 똥개가 아니면 잡지 않는다는 입소문이 나서 한 번 맺은 단골은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녀를 찾는다. 차곡차곡 돈을 모아 골목 안에 작은 가게를 낼 때도 길가 속의 큰 가게로 옮길 때도 단골들은 물어물어 억척할매를 찾아왔다. 두 아들도 별탈 없이 잘 자라주었다. 큰 놈은 축구선수 특기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들어갔고 작은 놈도 공고를 나와 일찌감치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었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큰 놈이 부상을 당해 다시는 축구선수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아들의 낙담은 너무 커서 술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미의 고생을 번연히 아는 놈이니 언젠가 일어서겠거니 했다. 1년을 술로 세월로 보낸 큰 놈이 건강원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엄마, 오늘부터 내가 개 잡을게. 아싸, 개 잡는 아저씨가 있는데 내가 왜 나서? 아저씨 월급 줘야 하잖아. 엄마가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해? 됐어. 내 아들은 개비린내 안 맡게 하고 싶어. 개비린내가 어때서? 개비린내 맡고 살은 놈인데 개비린내 싫어하면 개한테 미안하지. 아들도 한 고집 했다. 그때부터 쭉 아들이 가게를 지킨다. 멀쩡하게 공장에 잘 다니던 작은 놈까지
올봄의 금강원 바로 옆에다 보신탕집을 냈다. 며느리가 질색을 하며 두 팔 걷어 말렸지만 개고기집 자식인 거 모르고 시집 왔느냐고 되레 큰 소리를 내는 작은 놈이 왠지 대견해 보이기도 했던 것이다. 큰아들이 사형마 끝에 줄로 길게 매달아 놓은 축구공을 몇 번 걷어차 올린다. 아무리 힘껏 차도 공은 멀리 나가지 못하고 도로 그 자리다. 엄마, 운동 갈 시간이야. 가게 걱정 말고 얼른 갔다 오시오. 겨우 토종닭 두 마리밖에 못 팔았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지. 얼른 다녀오시오. 안에 있지 말고 꼼짝 말고 가게 앞 지켜. 엄마도 참 장사 하루 이틀 하나? 그렇게 못 믿어오면 가게 떠매고 운동 가시던지. 그래, 떼줘라, 메고 가게. 으차, 여기수, 메고 가시오. 등이 아프고 팔이 떨어질 듯하고 허리가 쑤셔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단박에 힘이 솟는다. 억초 갈매는 가게 한쪽에 마련해 놓은 간이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 운동 갈 때는 꼭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린다. 혹시 몸에서 개냄새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몇 년 전에 서양 놈들이 길쭉한 카메라를 둘러매고 와서 개장의 개들이며 닭장의 토종닭과 오리들, 고무대야에 그득 담긴 토막 쳐놓은 개고기를 촬영하기에 가로막다가 서양 놈들한테 떠밀려 나가 떨어졌다. 아들이 엄마를 일으키는 동안 그놈들은 주랭랑을 쳐서 치료비 한 푼을 못 받았다. 이놈아, 엄마야 기왕에 자빠졌으니 그놈들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가 제일 중한데. 그 일로 덩어리 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영 힘을 쓰지 못하겠다. 엄마, 운동해야 해. 운동선수 출신인 아들이 적극 수소문해서 엄마에게 적합한 운동을 찾아낸 것이 행정복지센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실버 에어로빅이었다. 억초 갈매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장사는 한시라도 자리를 뜰 수가 없다. 한두 번 단골이 헛걸음을 하게 되면 바로 옆의 건강원에서 단골을 낚아챈다. 요즘이야 에어는 할 것 없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니 미리 전화해서 통계 몇 킬로짜리로 삶아놓으라고 하면 다 될 무렵에 와서 찾아가든지 아들이 차로 배달을 한다. 그것도 그동안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 같으면 손님들이 개장안의 개를 고르고 즉시 잡아 털을 거슬리고 각을 떠서 솥에 들어가는 것까지 몇 시간이고 지키고 앉았다가 다 되면 가지고 갔다. 이제 살아있는 개는 가게 앞에 진열할 수가 없다. 도축장에서 잡은 개를 대형 냉장고에 넣어두고 손님들에게 고르게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살아있는 개를 보고 고르던 손님들은 영 미심쩍은지 구경만 하고 그냥 돌아서기 일쑤다. 개고 염소고 토종닭이고 오리고 살아있는 놈은 가게에 둘 수가 없다. 법이 그렇다는데야 장사를 계속하려면 법을 따를 수밖에. 행정복지센터 2층의 체력단련실에는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실버 에어로빅은 체력단련실 옆의 강당에서 한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1시간 하는 에어로빅이 부족해서 늘 1시간 일찍 와서 걷기도 하고 실내 자전거도 타고 근력 운동도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도 한다. 억초 갈매는 원년 멤버다. 체력 단련실이 개장될 때부터 운동을 했으니까 횟수로 7년째다. 할매는 다 젖혀두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한다. 처음에는 피가 쏠리고 어질머리가 일어서 45도도 거꾸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반듯하게 일자로 거꾸로 매달려 있을 수도 있다.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다.
첫 시간부터 요란한 신바람 2박사의 트로트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 대는 선생의 동작을 따라 하라는데 도무지 몸이 꿈쩍을 안 했다. 팔도 다리도 엉덩이도 움직거릴 수가 없었다. 맨 뒤에서 우물쭈물 하다가 첫 시간을 마쳤다. 앞면과 옆면이 온통 거울로 된 벽이라 엉거주춤 서 있는 꼴이 다 보여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선생이 50원 안 돼 보이는데 상냥하고 몸매가 예뻐 선생의 춤동작만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아졌다. 선생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허허,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그냥 흥겨운 음악 듣는 거다 생각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실버 에어로빅이라 방방 뛰지 않고 주로 팔 동작이 많고 다리 동작도 바운스를 주지 않아요. 어머니들 무릎이 조금씩은 아프시잖아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만 하시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잘하실 수 있어요. 한 주가 지나자 음악이 나오면 몸이 조금 움직였다. 몇 가지 기본을 잘 지키셔야 운동이 됩니다. 팔을 올릴 때는 팔을 쭉 뻗어서 귀 옆에 대시고 거울을 보시면서 내 동작이 맞는지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주먹을 쥐어 가슴에 대고 팔을 들 때는 어깨와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팔을 뻗을 때는 손끝까지 쭉쭉 뻗으세요. 요세 가지만 잘 지켜도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오십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선생을 보고 따라하기 바빠서 거울을 볼 틈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원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억척 할매처럼 운동이 소짜백인 사람 절반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나도 그만둘란다. 몸이 꼭 장작개비처럼 뻣뻣해서 팔이 제대로 들리기를 하나, 운동화가 마룻바닥에 들러붙어서 발작이 떼어지기를 하나, 박자를 맞추기를 하나, 소질이 젬병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 학교 다닐 때 말고는 보근 체조도 안 하던 사람이잖아. 처음부터 무슨 수로 잘해요? 내가 엄마 닮아서 국가대표까지 될 뻔했던 축구선수였는데, 하다 보면 잘할수 있어요. 엄마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니까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못 이기는 척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접었다. 아들 말 맞다나 운동의 소질이 아주 없는 것만은 아닌지 한 분기가 지나자 제법 박자도 놓치지 않고 그런대로 흉내를 낼 수가 있게 되었다. 어머, 김문숙님 정말 잘하셨어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그렇게 다리를 쭉 뒤로 뻗으시는 거 멋졌어요. 선생의 칭찬을 듣는 날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기분이 한껏 올라갔다. 그런 날은 장사도 있고 선생과 반장에게 저녁을 샀다. 아들은 엄마가 모처럼 운동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된 것을 엄마보다도 더 기뻐했다. 억석할매 역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딴 세상을 사는 것 같았다. 개장사라고 하면 하대할 것이 틀림없어 그냥 아들네 가게를 잠깐씩 봐주고 있다고 했다.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리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국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앳된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강당안을 쩌렁쩌렁 울리면 억석할매는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그동안 귀에 익은 트로트에서부터 올드팝, 온 세상 사람들을 말처럼 뛰게 했던 강남 스타일의 흐느적대는 아모르파티. 무슨 소린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줌바 리듬과 아이돌의 랩 음악. 선생은 가리지 않고 춤사위에 온갖 음악을 다 들이댔다. 그렇지만 그녀를 야릇한 설렘으로 이끈 노래는 퓨전 국악 리듬의 봄이 온다면이었다.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꽃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서 깰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손을 맞잡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좌우로 흔들며 앞으로 나아갔다가 오른팔을 접어서 어깨와 나란히 하고 왼팔은 머리 위에서 휘두른 후에 뒷걸음으로 돌아왔다. 긍중긍중 뜀박질 신용을 하다가 한 손을 꽹과리 삼아 한 손은 채 삼아 꽹과리 치는 신용을 하노라면 풍각벼의 상쇄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만세를 불러에 맞춰서 두 팔을 높이 들어 흔들어대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며 신명이 났다. 그녀의 한겨울같은 삶에도 봄볕이 비춰서 딱딱하게 얼어붙은 마음밭을 비집고 새순이 돋아나올 것만 같았다. 너의 무릎에 누워 꿈을 꿀 거야, 꿈을 꿀 거야. 오른손은 아랫배에 살포시 대고 왼쪽 팔을 높이 올려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 두 손으로 하늘을 답삭 떠받치는 동작을 하노라면 꿈이 보이는 듯도 싶었다. 사느라고 꿈이라는 말마저 잊고 살았는데 어디론가 멀리 떠났던 꿈의 조각들이 하나둘 그녀를 향해 두둥실 떠오르는 것만 같았다.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부르리라 봄이 온다면 가게에 있을 때는 꽃무늬 몸빼바지에 아들이 입다 버린 기능성 티셔츠나 헐렁하게 주워입고 일을 한다. 천이 좋아서 더러움도 잘 타지 않지만 더러워서도 물에 주물주물해서 툭툭 털어 널어놓으면 한나절도 못 되어 다 마른다. 바글바글 짧게 지저붙인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나면 장사 준비 끝이다. 그러나 운동할 때는 입성부터 달라야 한다. 처음에는 아들이 사다 주는 운동복을 아무거나 걸쳤지만 1년이 지나고부터는 에어로빅 옷가게에 가서 직접 골라 입었다. 몸에 딱 붙는 진달래색 민소매 셔츠에 무릎 아래 밴드가 들어있는 검정색 운동바지를 맞춰 입고 흰 머리띠를 두르고 거울을 보면 제법 봐줄 만하다. 와, 우리 엄마 몸매 죽이는데. 에구, 불쌍해라. 한번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늙어버리셨네. 이제라도 연애를 하셔, 연애를. 아드님이나 하셔요. 언제까지 늙은 어미가 니 시중을 들어야 혀? 걱정 마셔. 이제부터는 내가 밥도 하고 빨래도 하지 뭐. 징그러운 소리 그만요. 내일 모레면 너도 쉰인데 늙은 아들이 해주는 밥이 목에 넘어가? 정 안 되면 베트남 색시라도 데려올까? 아, 그러시구려. 아들이 뒤에서 번쩍 안고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릴 때면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다.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장사에 매달렸지만 몸매가 드러나는 운동복을 입으면 왠지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어머, 형님, 새 운동복이네. 어디서 사셨어요? 이번 분기에 새로 등록한 환갑쟁이가 부침성 좋게 인사를 건넨다. 괜찮은 것 같아? 멋져요. 근데 헤어스타일이 영 아니네. 이따 미용실 갈 건데 같이 가셔요. 언제적 뽀글이 파마야? 이 머리 한 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라고 야단이야? 할머니 같잖아요. 코앞이 70인데 할머니가 할머니 같아야지. 에이, 할머니도 할머니 나름이지. 머리 모양만 바꿔도 10년은 젊어 보여요. 이젠 늙어서 예뻐지긴 다 틀렸어. 에이, 누가 아가씨처럼 예뻐지래요? 그냥 귀여운 할머니 정도 믿고 따라와 보셔요. 미용실은 입구부터 삐까뻔쩍했다. 그냥 갈려.
한번 맡겨보세요. 그녀는 살살 그리는 환갑쟁이에게 또 밀려 들어갔다. 실장님, 오늘 특별한 형님 모시고 왔어요. 완벽한 변신, 10년 디스카운트. 저는 장 선생님께 부탁할게요. 미장원의 실장은 뭐고 선생님은 또 뭔가. 어리둥절하는 사이에 가운을 입히고 머리를 감긴 후에 무언가를 바르고 열처리를 하고 또 무언가를 하고 몇 시간이나 법석을 떨었다. 돈을 얼마나 받으려고 이 난리인가 하며 마음을 졸이다가 아예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자, 다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억척할매는 어디로 간 것일까? 너무 낯설어서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었다. 탤런트 김성수 씨가 앉아있는 줄 알았네. 너무 예뻐요. 환갑쟁이가 호들갑을 떨었다. 이상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긴요? 예뻐졌다고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효자시라면서요? 모란의 커다란 가게를 둘씩이나 한다던데. 누가 그딴 소리를 해요. 미용비는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거예요. 얼만데 쏜다는겨? 냅둬. 나도 돈 있어. 얼마 안 해요. 세일해서 20만 원? 20만 원? 나는 평생토록 2만 원짜리 파마만 했어. 강남 가면 30만 원짜리예요. 제 오랜 단골이라 싸게 해드린 거예요. 형님은 저녁이나 사세요. 환갑쟁이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러 나온 미용사 4명에게 일일이 만 원짜리 하나씩을 찔러넣어 주었다. 감자탕 먹어도 되나? 그럼요. 저 감자탕 좋아해요. 억척할매는 4-50만 원을 훌훌 쓰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던 환갑쟁이가 6천 원짜리 감자탕의 등뼈를 쪽쪽 빨아먹는 게 하도 신기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여기 감자탕 잘하네요. 우리 남편이랑 다시 와야겠다.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봐. 놀아요. 돈은 제가 벌고요. 뭐에서 버는데? 부동산에 투자도 하고 증권도 하고 머리만 잘 굴리면 한 달에 1-2억은 들어와요. 억? 억이라고 했나? 억척할매는 꼭 도깨비에 흘린 것 같은 기분을 떨치지 못하고 그녀의 외제차에서 내린 뒤에 멀뚱히 집 앞에 서 있었다. 운동 가방 속의 전화가 부르르 떨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밤중이 되도록 전화도 안 받고. 회원들하고 노느라고 전화를 진동으로 해놔서 못 들었네. 피곤이 몰려와 자리에 누웠지만 억척할매는 밤새 뒤척였다. 평생토록 남들이 혐오하는 개장사를 눈에 불을 켜고 했어도 집안 재산만 하고 겨우 밥 걱정 않고 사는데 어떻게 머리만 굴려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있나.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 속이라지만 그동안 혼자만 고생하면서 살아온 게 생각할수록 억울해서 밤을 꼬박 세웠다.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나? 우리 엄마는 어디다 빼돌리고 영화배우를 데려다 놓았네. 아들이 놀리는 통에 억척할매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그녀는 부끄럽다. 시장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다 늙어 모양을 낸다는 게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니다. 너 보기에도 이상하지? 아니요, 아니요. 10년은 젊어 보이고 이뻐. 억척할매는 머리수건을 두르고 가게로 나갔다. 바깥 쇠여자에 평소와 다름없이 앉아 있었지만 좌불안석이었다. 머리 모양을 바꾸며 마음속까지 못된 바람이 스며든 게 틀림없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루 종일 먼산 바라기를 하다가 아들에게 퉁바리를 맞고도 그저 멍했고 애꿎은 냉수만 계속 들이켰다. 오늘따라 운동도 하지 않는 날이어서 더욱 안절부절 못했다. 개를 보여달라는 손님을 건성으로 대하다가 몇이나 옆 가게로 발길을 돌리게 했는지 모른다.
엄마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좀 누우셔야겠다. 억석할매는 못 이기는 척 집으로 들어갔다. 전화번호라도 알아놓을 걸. 집에 여축에 놓은 돈이 얼마나 되지?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다. 환갑쟁이만 잘 구슬리면 지겨운 개비린내를 안 맡고도 잘 사는 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가지가지인 걸 알고야 했지만 이렇게 손 닿는 곳에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억석할매는 운동 시간 1시간 전에 에어로빅실로 나가서 환갑쟁이를 기다렸다. 일찍 나온 몇몇 회원들에게서 예쁘다는 인사를 들었지만 막상 운동 시간 다 되어서 나온 환갑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다른 회원들하고만 어울렸다. 형님 변신한 거 보셨어? 내가 마술을 좀 부렸지 하며 거금을 팍팍 썼다는 생색을 낼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서 그녀는 되레 어리둥절했다. 운동이 끝나고도 젊은 축들과 어울려 저녁을 먹으러 가는 눈치였다. 그렇게 두 주가 지났다. 억척할매는 거의 초죽음이었다. 오늘은 기필코 환갑쟁이와 투자 얘기를 해보리라. 오늘 나랑 감자탕 먹으러 갈려? 그렇잖아도 먹고 싶었는데 다 같이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내 오늘 기인이 의논할 거 있으니 둘이만 가. 거두절미하고 말할게. 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동생이 어떻게 좀 불려줄 수가 있나? 제가요? 말했잖아요. 당장 손해 볼 때도 있다고. 부동산 투자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왜이려? 한번 힘좀 써봐. 그럼 내일 우리 회사에 같이 가보시고 결정하시던지요. 알았어. 까마득히 높은 빌딩의 25층에 자리한 환갑쟁이의 사무실은 100평도 넘어 보였다. 환갑쟁이를 그곳에서는 다들 최이사라고 불렀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저마다 전화통을 붙들고 상담 중이었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지도에 빨간 펜으로 둥글게 원을 그려놓았는데 최이사의 설명으로는 2년 안에 20배나 값이 뛸 충청도 지방의 땅이라고 했다. 땅이 너무 커서 지금 분할 판매하고 있는데 한 5천이면 한 필지를 살수 있다는 것이었다. 둥근 원안을 10등분해 놓았는데 반은 빚금이 쳐져 있었고 반은 비어 있었다. 빚금 쳐진 땅은 이미 매매가 되었고 이제 몇 필지 남지 않았다고 했다. 땅 상사야? 네, 땅 짚고 헤엄치기죠. 2년 후에 도청사가 바로 이땅 바로 100m 앞에 들었습니다. 최이사는 손가락으로 지도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다. 절대 비밀 지키셔야 합니다.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돼요. 정보가 곧 돈이지요. 땅이야 두 눈으로 보고 사야지. 어떻게 지도만 보고 사나? 당연하죠. 지금 곧 출발할 겁니다. 김 과장님, 손님 11시까지 오시라고 하지. 아주 오늘 같이 내려가 보게. 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차를 마시며 기다리는 동안 멋쟁이 여자들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최이사가 앞에 앉고 억석할매를 비롯한 땅 보러 가는 여자 셋이 뒤에 앉았다. 차가 크고 안락해서 뒤에 셋이 앉았는데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동안 너무 긴장했었는지 억석할매는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우리 형님 피곤하셨나 보네. 형님 내리세요. 차는 한적한 시골 길가에 세워져 있었고 여기저기 붉은 깃발을 단 말뚝이 박힌 게 보였다. 여기부터 저산 너머까지가 이번에 분할 판매되는 땅이고요. 이쪽 언덕 너머가 도청사가 들었을 땅이지요. 저 언덕까지 올라가서 봅시다. 최이사가 앞장을 섰다. 언덕에 올라서자 너른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명당이죠, 명당.
고려 쪽에 청학도사가 도읍지로 점식었다는 그 명당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명당임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눈앞이 확 트이고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수수 옥수수대가 한쪽으로 물결쳤다. 자, 이제 식사를 가십시다. 한 30분만 가면 정갈한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쏠 테니까 한몫 잡으시면 형님이 쏘시는 겁니다. 가슴이 뛰었다. 5천이 20배, 아니 뚝 잘라 10배만 뛰어도 어딘가. 식사를 하고 가는 길에 두 여자를 내려주고 김과장마저 내리고 나서 최 이사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손님들은 한 필지에 6천씩 두 필지 계약했습니다. 형님은 특별히 5천에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금으로 10분의 1을 받지만 우리는 한 필지당 1천씩 받습니다. 매수자가 너무 많은 데다 열흘 뒤에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 이전하니까요. 머릿속에서 지진이 날 것 같았다. 세 필지면 15억. 억척 인생에 억 소리나게 한번 살아봐. 여윳돈이 있긴 한데 잔금 치를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대출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대출까지 다 알선해 준답니다. 그래? 아들하고 상의해 봐야겠네. 아들은 보나마나 펄쩍 뛸 겁니다. 돈은 귀에 있을 때 잡아야지 우물쭈물 하다가 누가 채가는지 모르는 게 돈이에요. 1년 안에 10배, 2년이면 20배 상담합니다. 형님 손해보게 되면 제 집을 팔아서라도 보상해 드립니다. 그럼 언제 계약하나? 쇠뿔도 당김에 빼렸다고 오늘 하시지요. 신속하게 투자하고 또 매수자 있을 때는 신속하게 치고 빠지는 게 부동산 사업입니다. 정기 예금을 해약하고 계약서를 쓰고 돈을 건네기까지 최 이사는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했다. 집에 돌아오니 그제야 더위가 덮쳤다. 이제까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로 차로 다녔으니 38도니 40도니 하는 더위가 전혀 실감나지 않았던 것이다. 억측 할매는 이번 여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에어컨을 켰다. 이제 곧 억 소리나게 살게 되었는데 그까지 전기세가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나. 그녀는 이번 여름 처음으로 달게 낮잠을 잤다. 엄마, 엄마, 생전 안 자던 낮잠을 다 주무시고 그만 일어나세요. 아들이 흔드는 소리에 눈을 뜨니 해가 서글피 됐다. 몇 시요? 7시가 넘었어요. 오늘 하루 온종일 어딜 그렇게 쏘다니다 고온이 골아떨어지셨대. 우리 엄마가 가게 일 다 안 나오시고. 야, 이제 우리 팔자 폈다. 계상사 안 해도 돼. 우리 엄마 꿈꾸셨네. 이거 볼텨? 어, 웬 땅 매매 계약서? 엄마가 무슨 돈으로? 너 장가들 미천이지. 꽝 뻥튀기해서 우리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자. 잠깐, 어디서 이 계약서 썼어요? 나랑 은혼도 없이. 당장 가봅시다.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던데 사무실 다 퇴근했지. 그럼 전화해보지 뭐. 안 받는데? 계약금이 3천이나? 사냐 10평에 세 필지를 했어. 한 필지에 5천인데 열흘 뒤에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 이전한다고. 누구랑 같이 간 거야? 어, 최 이사라고 요번에 새로 등록한 회원인데 지난번에 나 비싼 파마도 해주고 커다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알았어요. 어서 주무셔. 내가 내일 잘 알아볼게. 엄마, 아직도 주무시는 거야?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데? 최 이사가 피곤하다고 바카스 하나 주던데? 그만 일어나서 앞장서셔. 작은 놈까지 큰 놈 뒤에 서 있었다. 계약서의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 빌딩 25층에 부동산 회사는 없다고 했다. 어제까지 한 달 동안 임대된 임시 사무실이라는 것이다. 일단 작은 아들은 경찰서로, 큰 아들은 억척 할매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갔다.
생활체육실 실버 에어로빅에 등록된 주민번호의 주인은 엉뚱하게도 노래교실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운동하시오. 신고했으니까 꼭 잡힐 거야. 아들이 위로했지만 억척할매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오늘따라 더 늙어 보이는 아들이 애처로워 견딜 수가 없었다. 집에 데려다 다오. 아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왜 그런 바보짓을 했느냐고 몰아쳐주는 게 되레 속이 편할 것 같았지만 아들은 잠자리를 봐주고 에어컨을 틀어놓고서는 곁에 서서 한동안 물끄러미 어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이렇게 집에 있으면 돼. 끝까지 돈 3천, 한 1년 헛고생한 셈 치지 뭐. 우리 집 액막이 한 거야. 우리 집 모든 나쁜 기운 그 돈이 다 가지고 나갔어. 억척할매는 개장사 30년에 처음으로 닷새 동안 꼼짝 못하고 알았다. 링거 주사를 맞고 난 후에야 겨우 미음이 넘어갔다. 밥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아들이 운동을 다시 하자고 했다. 엄마는 이제 감 떨어져서 가게 출입 금지야. 운동하면서 놀고 맛난 거 사 먹고 그래. 저서가 지나고 폭우가 몇 차례 퍼붓고 난 후에야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지긋지긋한 여름이었다. 어렸을 때 알았던 홍역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디 여행 갔다 오셨어요? 힘드셨나 보아. 배가 쏙 들어가셨네. 동유럽, 북유럽. 아, 달나라 갔다 왔다네. 와, 벌써 우주여행이 시작된 거야? 왜 우리만 몰랐지? 실버 에어로빅 팀은 여전히 활기찼다. 신바람이 박사도 내 나이가 어때서도 아모르 파티도 봄이 온다면도 한 달 열흘 쉬었어도 몸은 운동을 기억하고 있었다.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그녀에게 봄 같은 봄은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 언젠가 올 것이다. 봄이 온다면 만세를 불러야지. 봄이 온다면...